자, 1등 선언문 하겠습니다. 저 철면심은 이번 판 압도적인 실력으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또 얘긴 달라지지. 공족을 고용하실 생각이 있나요? 아, 전함이 안 나오네. 가멧 기계 멀록 정령. 와, 진짜 오랜만인데 전장. 멀록 기계.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 체력 반 이상. 아, 다시 뵈니 반가워요. 뭘 드릴까요? 형님, 저 자러 갈 거니까 미션 성공 실패 리트 알아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리트도 가능해? 오케이 오케이. 시간 내에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굿나잇. 근데 왜 자러 가면서 미션을? 아무리 거대한 용이라도 새끼 용이었던 시절이 있죠. 오케이.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거 먹고. 아. 아. 뚜두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요새 160이 사기라고? 아, 얘네로 켜서 랩업 하는 거? 아. 아직 만회할 수 있어요. 좋아. 축하받아 마땅한 승리였습니다. 얘랑 얘 가져옵시다. 드드드드드드드. 다음 턴부터 랩업 달린 다음에 리롤 돌리고 그러면서 육발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또 이걸로 돌리면 되지. 대단한 전략은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죠. 어우, 미친 오색날개. 좋고. 여기 치면 그렇지. 아, 매우 잘 쐈어요. 살짝 삐끗했을 뿐이죠. 아니. 감사합니다. 안 조졌어, 안 조졌어. 한 두어 대 맞으면 돼. 이번 턴에 아직 보물을 안 찾았거든. 그러면 세게 안 맞을 듯 한 7딜 정도? 7, 8딜? 많이 맞아봐야? 대단한 전략은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죠. 오, 이러면 5딜? 잘하면 4딜까지? 이러면 5딜? 괜찮죠?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야, 요거 먹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업하고. 아, 오발 한 번에? 오발로 야수 찾아서 그냥 우승해? 오발 하나 하자. 아니, 다음 턴에 업하고 또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엄마 곰 좋고요. 들창코 좋고요. 우승할 거면 들창코도 굉장히 굉장하거든? 자, 엄마 곰. 굉장하죠? 다음 턴에 이걸 5발 하나 더 보자. 이거 4발을 하지 말고, 아, 6발을 하지 말고 5발을 더한 다음에 이걸로 필드를 잡으면서 가도 될 듯. 왜냐면 어차피 말리고 쓰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 계획대로 흘러가셨군요. 오케이, 저도 돼.
저도 되는데 딜만 많이 받지만. 11딜? 오케이 오케이. 준비했습니다. 5발, 6발. 6발에서 사실 이러면은 골드링이나 방울뱀 나와야 되는데 3개 사고, 아니 이미 이걸 찾았기 때문에 난 5발이 괜찮을 것 같아. 이미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돌리면 되니까. 오케이. 자, 굉장히 세졌죠. 슈퍼 리브인데요. 자, 이러면 다음 턴에 업해도 되고 7턴에 엄마곰과 리브인데요. 이제 테스만 죽이면 돼. 그러면 내 걸 뺏어갈 놈은 없다. 얘를 이제 개구리로 써도 되고 골드린이랑 써도 되는데 엄마곰이 있으니까 체력 유지를 하면서 안전하게 가면 돼. 뭘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하늘을 지배할 준비 되셨나요? 아이쿠. 15딜 맞겠구만. 테스 안 죽나요? 여기서 죽여야겠는데 테스를?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아, 고양고양이님 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팔고 개구리를 사면 좋긴 한데 지금 개구리가 의미가 있냐? 하나 갑시다. 여기서 얘를 무조건 죽여야 돼. 여기서 얘를 못 죽이잖아? 그럼 얘가 이거 중에 세 장을 훔쳐갈 거야. 그럼 얘가, 아 근데 또 해적 가고 있어서 또 모르겠네. 그냥 아마 명인 키우고 있거나 해명인 키우고 있거나 약간 뭐 그런. 만회할 수 있어요. 아이 뭐야? 그지, 해명이 키우는 정도? 버티기? 어, 안 죽나? 어, 잠깐만, 이러면. 죽었다. 잘 가시고. 아, 딱댐으로. 안 된다 이 도적놈.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어. 한 번만 더. 어허. 지금 여따 도발을 발라버리면 괜찮아. 내가 개판을 그리고 이거 넣고 너 가고 이렇게. 좋아, 세다. 계획대로 흘러가셨군요. 저 이기죠. 그죠? 황금 박자 하나 찾았죠? 딱 그 정도. 이겼죠? 이렇게 쌓았으면? 이렇게 쌓았으면 이겼죠? 개구리도 착착 발리고.
어우. 와. 와. 이 정도로 1등을 달리고 있다. 맞아야지. 하수인들이 용의 불꽃처럼 강력하군요. 그 하수인은 조합에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사지 말자. 지금 내가 찾을 건 앵무, 개구리, 환생뱀, 리븐데어 이런 거거든? 사실 얘도 별로 필요 없거든? 오... 다음 턴은 이걸 팔아야겠죠? 아, 얘한테 버프 주고 싶은데. 그럴 거면 무난한 선택이군요. 이거를 팔아야겠네. 얘한테 버프를 주려면. 그럼 그냥 이거 팔고 얘한테 버프 주지 맙시다. 아, 이거 쓰고 여기다 환생 바르고 그러고 갑시다. 나 얘가 얘보다 좋은 건 도발이 생겨서 잽을 지켜준다는, 아니 리븐을 지켜준다는 건데, 웃어 바르면 사실 큰 저거 없어. 치고 나가셨군요. 우위를 유지하세요. 이기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내가 충분히 이길 것 같아서.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 못 죽이겠는데 이러면? 죽일라나? 아, 못 죽였어. 운바. 축하받아 마땅한 승리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삼성을 돌리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거나 이거, 이건 환카 필요 없는데 이게 좋으니까. 여기다 도발도 바를까? 오케이. 아, 이게 나왔으면 여기다 한번 쓸 거. 아, 여기다 쓸 거. 리븐이 나왔는데 그죠? 이렇게 하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환카 맞추는 거, 이거 환카 맞춰서 여기다 우서 바르는 거, 여기다가 환생 바르는 거. 요 정도? 이거는 큰 의미 없어. 최고에 오르면 그만큼 주목도 받게 되지요. 히드라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엄마금 때리고. 이러면 이겼죠? 엄마 곰이 두 장이네. 창조 데미지. 하수인들이 용의 불꽃처럼 강력. 얘가 굉장히, 얘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거든. 불사용으로 이걸 잡는 거거든. 자, 립은 주세요. 오케이. 자, 우서 일단 찾아보고. 얘가 일반이라 차라리 지금 골드린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황금이라 이거 다 팔 거 아니면 골드린 메인으로 못 가거든. 야, 이걸로 7분의 1로 환생뱀? 대박이죠. 황금 하수인의 기회를 잡으세요. 이러면은, 이러면은 골드린 덱을 해도. 오케이. 이쪽으로 앵무를 놓으면
그러니까 이 앵무가 얘를 터지길 기대하는 거 너무 욕심이고 이게 터지고 나서 이게 쳐서 샥샥샥샥 정점에 오르셨군요. 그 자리를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할 만한데? 찐만한 여기서 리븐만 안 죽은데? 이러면 이겼어요? 와, 얘 쌍렉이다. 얘 죽이면 우승 확정인 것 같거든? 얘를 아마 죽이진 못할 건데, 체력이 많아서. 얘가 안 죽고. 어? 아, 여기서 리븐이 죽겠네. 에이, 이러면은 딜을 많이 못 넣죠? 어, 저 개구리 놔주지. 아, 이거 변수가 좀 있네요. 얘가 스테이지 꽤 높네요. 나 더미. 그렇지. 하수인들이 용의 업하죠.처럼 강력하군요. 우서 하나 찾고 얘는 환카 안 맞춰도 되고 얘는 그냥 쓰면 되거든. 이거 우서 하나 쓰고 이거 환카를 맞춰야 돼. 그리고 그 저거랑. 아 잠깐만. 야 이러면은 이거 말고 골든인으로 갈아타도 되겠는데 진지하게? 황금 앵무에 황금 리븐이잖아. 그러면. 스탯 2거든? 허허. 야, 이거 황카를 봐서, 아, 잠깐만. 지금 팔 거면 덤이니까 이걸 팔고, 다음 턴에 이거 황카 파서 골드린 나오면 황금 골드린 하면 되긴 하거든? 황금 리븐에 황금 앵무라, 개구리보다 지금 이 각이 너무 이뻐. 골드린을 용 이길 수 있냐고? 이기고도 남지. 황황황이면 야수. 궁극의 세스인데 그걸로 못 이기면 야수 패치해야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수인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이러면 되게 애매해졌거든? 아 여기다 근데 이거를 쓸 거면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아예 개구리 덱이 무너져요. 야시니까. 어 쥐다 아싸. 골든 하나 버리자. 최고에 오르면 그만큼 주목도 받게 되지요. 조심하세요. 진 거 같은데? 어 그래도 유리하네. 도지. 아 뭐야 앵무 안 터졌어? 아. 하지만 여기서 터져버리면 어우 역하다지. 그 철수 형님은 하도 잘하시고 하스톤도 잘하시고 또 잘하시는 게 멋있지.
아 진짜 못하는 게 없다 내가. 나 철면수집 또 저질러버렸나? 처트의 미션 성공? 체력 반 이상 27이면 누가 봐도 반 이상이죠? 아 마지막에 골드 황금 앵무랑 황금 린이 맞춰줘서 약간 좀 골드린으로 갈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쥐가 한 마리 더 나와가지고 아 쎘네요. 쥐 한 마리 없었으면 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